21호 전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등 11개 자치구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. 서울시는 폭염 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시는 사회관계망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폭염 시민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,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위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기상청은 21일까지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